아버지 학교 수료식.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옆집 언니네 아저씨가 교회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이가 거기서 교육받더니 정말 많이 변했어.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집안일 나몰랄라 하던 분이 나몰랄라 하던 양반이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아침마다 안아주면서 진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머 정말? 너무 좋겠다. 우리 남편도 보내볼까? 보내봐. 정말 좋은 것 같아. 예, 말 한마디 해도 다정하게 하고 가족의 사랑 깨달았다면서 잘하던데 요즘 같아서 내가 백마탄 왕자가 부럽지 않다야. 옆집 아저씨의 변화된 모습을 보자 다음번 개최되는 아버지 학교에는 꼭 남편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 남자 또한 집에 오면 TV 앞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말에 놀러 가자고 하면 귀찮다면서 누워만 있는 조선시대 마인드 남편이거든요. 얘기 꺼내봤자 펄쩍 뛰며 싫어할 줄 알았는데 어머 웬걸요, 한번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옆집 형님이 아버지 학교 얘기하더라. 거기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가끔씩 한잔하러 모인다던데 나도 거기 가서 술친구나 좀 사귀어볼까? 물론 동상이몽이었지만 어쨌든 남편은 아버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주 동안의 교육을 받는데 처음에는 확실히 변화가 있었어요. 얘들아, 아빠 왔어. 자, 이리들 와봐. 오늘부터는 이렇게 아빠 집에 오면 말이야 한 번씩 꼭 껴안기는 거다. 알았지? 아빠 오늘 좀 이상한데? 아, 이상한 게 아니야. 원래 이래야 되는 거래. 여보, 당신도 이리 와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안 하던 소리를, 아니 그것도 갑자기 존댓말로 하는 게 아주 영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개과 천선을 위해서 그 정도 어색함은 극복해야 했죠. 내가 말이야, 식사 준비까지는 못해도 내가 치우는 건 좀 도와줄게. 또 뭐 시킬 거 있으면 시켜요. 아니 이렇게까지 효과가 나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수업 중에 적은 A4 용지 한 장을 내밀더군요. 오늘은 아내 장점 10가지를 적으라잖아요. 자, 읽어줄게요. 1. 아이들에게 욕하지 않는다. 2. 동그랑땡을 기막히게 붙인다. 3. 뭐든지 잘 먹는다. 4. 길거리에 침을 뱉지 않는다. 이게 뭐야? 이게 내 장점이라고? 더 있어요. 들어봐요. 5. 오지랖 넓어 친구가 많다. 6. 한번 잠들면 누가 들어오든 나가든 절대 깨지 않을 만큼 태평하다. 아니 장점이라고 꼽았지만 그다지 기분이 좋아지는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그마저도 6번에서 멈추었더군요. 제목은 아내의 장점 10가지라고 적혀있는데 왜 6번까지밖에 없어? 아니 여보 왜 6번까지밖에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거 말고 생각이 안 나서요. 그것도 겨우 찾은 거예요. 아니 그걸 코팅까지 해서 내미는데 정말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5주간의 교육기간이 지나고 수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료식에선 남편이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이 있다길래 같은 조 회원끼리 나눠 먹을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서 함께 가기로 했죠. 그런데 아니 수료식 준비를 하면서부터 남편의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들여 샌드위치를 만들다 보니 출발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급기야 남편이 안달을 내기 시작한 거죠. 진짜 또 늦겠네. 빨리 해. 이상하다. 아니 이상해. 왜 존댓말을 안 하지? 아 혼잣말인가? 빨리 나오라고요. 좀. 네 잠깐만요. 거의 다 됐어요. 누가 샌드위치 만들어 달라고. 조금만요. 이제 다 됐어요. 맞다. 음료수도 있는데. 진짜 그만하고 나오라고 좀. 존댓말 끝. 막말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봉인되었던 고약한 승질머리가 풀렸는지 남편은 수료식 하러 가는 차 안에서 내내 일장연설을 했죠.
아, 오늘 같은 날 늦는 게 제정신이야? 나 망신 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먼. 오늘이 토요일인 거 몰라. 토요일은 차 막혀서 더 서둘러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양말아. 오랜만에 남편의 짜증과 고함 소리를 들으니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까지 뛰었습니다. 아니, 게다가 가는 길에는 남편 수료식 때 줄 꽃도 사야 했어요. 아, 진짜 꽃을 줄이면 미리미리 좀 사다 놓지. 아이고. 아이, 그럼 그냥 갈까요? 다 왔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들고 빨리 나와. 저는 정말로 아무거나 만들어져 있는 꽃다발을 들고 나왔고 수료식 장소로 가는 내내 신호에 걸릴 때마다, 아 진짜 차가 막힐 때마다, 당신 때문에 늦게 생겼어. 아니, 얼마나 야단을 하는지 속상해서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아야 했죠. 그래서 나 때문에 수료식장에 늦었느냐, 아이 느끼는커녕 응? 수료식 시간보다 20분이나 이른 시간이었어요. 아, 이럴 때는 늦는 걸 대비해서 일찍 와야 되는 거야. 당신은 가만 보면 늘 굼떠. 그게 문제야. 아니, 아버지 학교 수료식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집에 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야 있나요. 그렇게 수료식이 시작되었죠. 아, 자, 이제 세족식이 있겠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남편분들은 언제나 가족을 위해 고생 많은 사랑하는 아내분의 의자에 앉히시고 앞에 대야에 담긴 물로 발을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남편은 영혼 없는 손동작으로 대충 내 발에 물을 묻히고 있었지요. 마음 같아서는 대야를 그냥 확 발로 차버리면서, 어? 누가 발 닦아달래? 그 더러운 성질머리는 좀 고쳐!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상상만 해볼 뿐 하라는 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족식 후에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한마디씩 하는 순서도 있었는데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소중한 사람이니 사랑하느니 아주 외운 걸 잘도 중얼대더군요. 저 역시 속으로 계속 어머 가정스러워, 어머 저가식 이렇게 되뇌며 빨리 그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든 게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희는 그날 각방까지 썼죠. 그리고 며칠 후 옆집 언니를 만났는데요. 좋은 남편이라고? 아이고, 우리도 약발 다 떨어졌어. 요즘 또다시 물 가져와라, 신발 정리 안 하냐. 아, 잔소리꾼으로 돌아왔다니까. 백마탄 왕자? 아이고, 행여나 마법에 걸린 개구리지 뭐냐. 아이고. 아버지 학교 수료한 다른 분들은 그래도 쭉 노력한다고 하던데 아니 우리 동네는 터가 안 좋은 걸까요? 이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따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보통 남편 보통 아버지인 것으로도 만족하기로 마음을 접고 살고 있습니다. 7763님이 다시 복학시키세요. 가겠어요? 가겠어? 저 가식으로? 응? 아, 호만테씨 남자분이신데요. 이름이 멋있네, 호만테. 좋은 변화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을 모르셨네요. 진짜로? 그럼 왜 가요, 그거를?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5104 저도 작년에 아버지 학교에 다녀왔는데요. 그래도 한번 경험해 보면 정말 좋아요. 좋죠. 5104. 예. 경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도 중요한데 좀 유효 기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남편도 5주 동안 아버지 학교 수료했는데요. 아, 다 하셨구나. 그 5주 동안은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복했는데 배터리가 정말 약하더라고요. 남자분들 진짜. 진짜 왜 그리 쓰는 거예요? 거시기 머시기 강아지. 얼마 전입니다. 올해 91살이신 외할머니의 건망증이 갑자기. 요즘 부쩍 심해진 것 같다고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혹시나 치매는 아닐까 걱정을 하던 중에 아이고. 우연히 잡지에서 치매 자가 진단법이라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적혀있는 항목 중에 자신의 증상이 반 이상 해당되면 치매일 확률이 높다는 글이었는데요. 전 그 진단법이 쓰인 종이를 잘 챙겨뒀다가 주말에 바로 할머니 댁에 가져갔습니다. 일단 할머니의 분위기부터 살피고 있을 때였죠. 우리 강아지 밥은 먹은겨? 예, 집에서 먹고 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주방으로 막 가시는 겁니다. 할머니 뭐 하시게요? 아이고 모르긴. 아이고 우리 강아지 밥 안 먹었다면서. 할미가 우리 강아지 밥 차려주러 가는 거지. 어떡해 어떡해. 아이 기다려봐요. 역시 할머니는 심상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얼른 치매 자가 진단법 종이를 꺼내 할머니한테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치매 자가 진단법 첫 번째 증상, 결혼 기념일, 생일 등 중요한 사항을 잊을 때가 많다. 저는 할머니가 눈치 못 채도록 종이를 곁눈질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결혼 기념일이 언제예요? 예? 결혼 기념일요. 결혼기념일? 예. 에이 난 그런 거 몰라. 우리 때는 결혼식이니 뭐니 뭐 그런 게 있을까인데 그냥 물 한 사발 떠놓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래도 할아버지랑 결혼한 날짜는 아실 거 아니에요. 날짜? 예. 아이고 나 날짜는 잘 모르겠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도 겁나게 추운 겨울일 것이오. 겨울요? 겨울 언제요? 아이고 나도 몰라. 그냥 오지게 추웠던 날이었어. 아주 그냥 추워갖고 옷을 죄다 껴입었더만 성질 급한 너가 할배가 말이오. 이 옷가풀을 이게 하나씩 베치느라 아주 그냥 솔직히 고생했어. 나는 그밖에 기억이 안 나. 이제 정상적이신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걸 물으려던 게 아닌데 할머니의 대답은 갑자기 19금 이야기로 빠져버렸고 당황한 저는 얼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죠. 치매 자가진단법 두 번째 증상, 물건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저는 에어컨을 가리키며 할머니께 질문했죠. 할머니, 저거 뭐예요, 저거? 저거? 예. 아니, 넌 저것이 뭔지도 몰라? 아주, 저 무슨 날 볼 때 튼 거시기 아니오. 아, 네, 그러니까, 그 거시기가 뭐냐고요, 할머니. 아니, 거시기가 뭐냐니. 저기, 누구냐, 저기, 너그 거시기가 이제 여름에 덥다고 사다 준 거 아니야, 저거. 아니, 얘가, 아니, 그런지 너는 왜 자꾸 그러한 걸 물었어, 우리야. 에어컨이라는. 너 거시기 저거 몰라? 에어컨이라는 단어는 쏙 뺀 채. 할머니, 자꾸만 거시기하네. 거시기만 찾으시는데 이 질문도 안 되겠다 싶으니 바로 다 포기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갔죠. 정상적이야. 치매 자가진단법 세 번째 증상, 자주 가는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할머니, 요즘도 노인정 자주 가요? 눈만 뜨면 가지. 아주 거서 살아. 아, 그래요? 그럼 노인정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제가 할머니 찾으러 갈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그러네. 예. 아이고, 간다뇨. 어떻게 가요? 여기 나가서 쭉 가다가 말이요. 그 어디냐. 그 시기 앞에서 이게 카불을 한번 딱 꺾으면 바로 거기요. 아, 그러네. 그 시기가 또 등장하는데. 살짝 아, 짜증이 밀려오더군요. 간다뇨. 애써 참으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거시기 앞에 커브요? 거시기가 어딘데요? 아이, 뭐, 그거 있잖아. 그 보시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뭔 일 있었다면 나 그 시기 따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동네 사람들이 거시기를 데려간다는 건, 거시기는 서류를 데려가는 동사무소였는데요. 길을 아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명칭은 하나도 쓰질 않으시니 난감하더군요. 이번 질문도 역시 치매 여부는 판단 못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죠. 치매 자가진단법 네 번째 증상, 자주 보는 친척과 친구를 바로 알아보지 못한다. 저는 방문 옆에 걸려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사진요, 여기 있는 저 여자 누구죠? 아, 이름이 뭐였죠? 어디? 여기요. 여기. 아, 예.
아, 자는! 예. 아, 이거 자는 봉촌도 큰 강아지 아니오. 너희 그, 큰 것이겠다. 모르냐, 너는? 이건 큰 강아지 아니오. 제가 가리키는 사람은 큰 이모의 첫 딸이었으니 할머니가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걸 맞는다고 할 수도 없고, 전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 생각났어요. 저 언니 이름이 아름이 아니잖아, 언니잖아요. 근데 할머니, 아름이 언니가 유학 간 나라가 어디였죠? 할머니, 아세요? 가만 있어봐라. 그, 무식이냐, 그게, 그. 아이고, 그, 내가 저기, 꼬부랑말로 씨부리는 데라고 했어. 응! 맞아, 맞아! 예. 외국이야, 외국. 동네 사람들이. 정상이야. 그것이, 아,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꼬부랑 말을 쓰는 나라라니. 외국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이걸 맞다고 해야 하나 틀렸다고 해야 하나 고민하는 제 옆에서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신 사진을 보며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가 말이다. 에이. 야는 둘째 거시기네 큰 강아지고 그 옆에 그 저기 작은 겨울에 머리 깎고 거시기가 그 막내네 거시기 첫째 강아지 아니오 막내네. 할머니가 말씀하신 작년 겨울에 머리 깎고 거기 간 막내 거시네 강아지는 작년 겨울에 그러지 마세요. 작년 겨울에 머리 깎고 거시기가 막내 거시기네 첫째 강아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읽어요. 그럼 계속해서 작년 겨울에 군대 간 막내 삼촌네 첫째 오빠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름은 절대 말하지 않고 자식들은 죄다 거시기 손주들은 죄다 강아지로 부르시는 할머니 덕분에 치매 여부는 전혀 반나라지 못한 채 저는 그냥 지쳐갔죠. 오, 그때였습니다. 옆집 사는 김 할머니의 아드님이 김장을 했다며 김치 한 대집을 가져왔는데 그걸 받아든 우리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저 집 강아지들이 철하고 바르고 착한디 저런 자식들을 놔두고 저 집 할머니가 집을 다 나가버렸으니 아이고 매정한 사람. 아이고. 순간 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 그 김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아시는 우리 할머니가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걸 보니 전 불안해졌습니다. 할머니 옆집 길 김할머니가 어딜 가셨다고요? 아니 어딜 가긴 어딜 가. 아 작년에 집 나갔다니까. 순간 전 울컥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정정하던 우리 할머니가 진짜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터질 듯 했고 전 할머니가 할머니께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옆집 김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할머니 왜 그래.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요. 아이 그러니까 저렇게 착한 강아지들을 남겨두고 어쩌고 저래 저렇게 젊은 나이에 집을 나갔노. 아, 너도 그때 장례식에 왔었지, 아마? 알고 보니 할머니가 말하는 집 나갔다는 표현은 돌아가셨다는 말이었더라고요. 어렵다. 그거 보통 그렇게 쓰죠. 집 나갔다. 그렇구나. 뒤늦게 그걸 알고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비록 할머니가 이름이나 건물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죄다 거시기로 통하셔서 문제지. 몇째 거시기가 에어컨을 사줬는지 누구 집 강아지가 군대를 갔는지 다 기억하시는 걸 보면 우리 할머니 아직 정정하신 거 맞겠죠? 맞죠. 맞죠. 할머니 거시기도 좋고 머시기도 좋고 강아지도 좋으니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만 사세요. 꼭이요. 난 집 안 나가. 너나 건강이요. 아이고. 거시기 한 거 자꾸 물어보고 그려. 초보 도둑과의 만남. 대전 남부소방서에 근무하고는 119 구급대원입니다. 저희 근무의 특성상 출동이 없는 주간 근무 날에는 오후 4시부터 체력 단련 시간이 있어서 개인별로 맞춤형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도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들으며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아, 형수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형수님이네. 여보세요?
삼촌. 네. 저예요. 어, 네. 근데 형수님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삼촌. 어. 저희 집에 저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지금 도둑이 집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갔어요. 아, 갔어요? 아, 몸은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고요? 아니, 다친 데는 없는데. 오우, 천만다행이네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저기 그게 네. 신고하기가. 왜요? 빨리 신고해야죠. 가져간 건 뭐 없어요? 아니, 그게 저 신고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해요, 삼촌. 아니, 도둑이 다녀갔으면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뭐한 상황이라는 게 뭐 대체 뭔지 아 답답했는데요. 형수님이 말해준 방금 전 상황은 바로 이랬습니다. 아이를 업고 외출을 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답니다. 안방에서 웬 낯선 남자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놀란 나머지 형수님이 모기만 한 소리로 말했답니다. 누구세요? 꼼짝마! 소리치지 마. 소리치면 가만 안 둬. 살려주세요. 살려줄 테니까 돈 있는 거 빨리 내놔. 돈이요? 잠시만요. 형수님은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서 그 도둑에게 주며 이랬답니다. 여기요. 다 가져가시고요. 제발 우리 아기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조용하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다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신고하면 알지? 아, 예. 신고하지 마. 신고하면 가만 안 둬. 아, 예. 그러면서 도둑은 형수님이 준 현금만 챙겨서 부랴부랴 나가려고 하더랍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도둑에게 이랬답니다. 저기요. 그돈 우리 큰애 학원비 할 돈인데 저 오늘까지 학원비 꼭 내야 되는데요. 나머진 다 가지고 학원비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참 무모할 정도로 어이가 없는 요구였는데 더이 어이가 없는 건 그 도둑의 대답이었답니다. 뭐? 학원비가 얼만데? 11만 원이요. 그러자 그 도둑이 잠시 머뭇하는가 싶더니만 주머니에서 챙긴 돈을 꺼내 막 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11만 원을 형수님께 건네주며 하는 말이요. 만나서 해보세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우리 형수님은 또 그 자리에서 그걸 세기 시작했답니다. 그건 도둑에게 말했답니다. 네, 맞네요. 그러자 이 도둑이 형수님에게 11만 원을 주고 남은 돈을 보면서 그랬답니다. 아, 3만 원밖에 안 남았네. 아, 그날 그 도둑은 매우 아쉬운 눈빛으로 환급이 사라졌는데 나중에야 정신을 차린 우리 형수님 본인이 명색이 도둑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건가 싶기도 하고 돈을 돌려준 그 도둑은 또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달랑 3만 원만 가져간 사람을 신고하기도 뭐해서 결국 그날의 사건은 그냥 문단속에 더 신경 쓰기로 하면서 마무리 됐다는데요. 그때 학원비 11만 원을 돌려주고 간 그 도둑에게 형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보아하니 초보인 것 같고 마음도 약한 양반 같은데 다시는 그런 짓 말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세요. 도둑질 말고 세상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 감동이야. 착한 도둑이. 웃긴 도둑이다. 근데 일단 참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 매뉴얼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자면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일단 도둑이 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아, 네. 혹시 방황하실까 봐. 되게 저 어리숙하게 보이셨나 봐요, 도둑분이. 근데 좀 예. 짠하긴 하다. 그분도 막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아무튼. 예. 무슨 사연으로 어떤 상황에도 인간적인 그런 냄새는 풍긴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 치근한 마음이 들잖아요. 잠발장이 그 자기를 숨겨주고 밥 먹여준 저 천주교 거기서 촛대를 훔쳐 나와서 근데 그 신부가 내가 준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선행은 아름다움은 있다는 거죠. 참, 예. 신고를. 근데 정말 여기 저 써주신 것처럼 방송을 이제 들으실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는 그런 짓 말고 착하고 성실하게 그렇죠. 사세요. 그 도둑이 이 방송 안 듣는다는 보장도 보장은 없으니까. 없어요. 예. 그래도 이렇게 11만 원 돌려주는 거 보면서 참 신고하기가 좀 어렵긴 했어요. 나가면서 후회했을 거야. 네, 그랬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동수님이 참 착하게 잘하셨어요. 괜히 사연이 그냥 짠하네. 짠하네. 그렇죠? 도둑도 불쌍하고 그냥. 그대로 도둑질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간 거 들어요. 아유. 진짜 짧아. 셋. 제목 할머니의 시식 순례. 성남시 수정구 태평삼동에서 김혜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몇 년 전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일입니다. 엄마는 두 분께 운동 삼아 마트에 가자고 권하셨고요. 시골에서 오신 두 분께 마트는 그냥 물건 파는 곳이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마트에 도착하자 할머니께서는 눈이 휘둥그레지셨고요. 마트의 마스코트인 시식 코너에서 엄마가 과일을 이쑤시개로 콕 찍어드리자 또 한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엄마야, 아니 너는 그걸 돈도 안 내고 먹는겨? 아니 이거 그냥 공짜로 맛보라고 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자, 맛있죠? 어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맵인데, 아이고, 신기하구먼. 자, 당신도 먹어봐요. 으따, 남사스럽게 입에 넣어준다니. 아, 놔둬! 내가 그냥 먹어볼 텐께. 그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요, 마트 안에 있는 시식 코너들이 다 공짜라는 사실에 놀라시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더군요. 그리고 사과 시식 코너 앞에선 우리 할머니 아줌마가 사과를 우리 앞에 잘라놓자 맛을 보시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어메, 뭔 놈의 사과가 이렇게 시디야? 응? 사과는 문경이 딱인데. 아줌마, 이거 어디 거요? 네? 아, 이거 유기농이에요, 어르신. 에? 유기농? 거 어느 지역이래고 외국인감?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 먹겠네. 아우, 셔 이게 귤이여 사과여. 순간 마트 직원의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렇게 할머니의 시식 순례는 이루어졌는데 말 그대로 시식 코너에서는 시식만 하셔야 되는데 그 앞에서 자꾸 품평을 하신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김치 코너 앞에서는요. 아따, 아이고 김치가 왜 이리 맵고 짜고 젓갈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대야. 이게 생선이여 김치여. 즉석으로 국수를 삶아주는 코너에서는요. 어따, 이거 국수가 면이 팅팅 불어갖고 네 맛도 내 맛도 없는구먼. 이게 밀가루야 국수야. 그러다 사건은 삼겹살 코너에서 터졌습니다. 삼겹살 코너에서는 여직원이 현란하게 고기를 구워 가위로 정성스럽게 잘라놓고는 막 손님들을 끌고 있었거든요. 자자자, 삼겹살 맛보세요. 1등 돼지 1등 삼겹살만 고르고 골라 오늘 대박 초특가. 자,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모르는 고산 삼겹살. 저 어르신 여기 마침 먹고 삼겹살 몰고 가세요. 마트 직원의 호객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삼겹살을 드셨는데요. 그때도 뭔가 아쉽다는 표정으로 할머니께서 이러셨습니다. 아유, 야, 이게 뭐여 이게? 응? 고기가 이렇게 질겨가지고 나 같은 노인은 씹다가 틀리었네. 이게 껌이요 고기요? 저기 어르신, 바짝 탄 거 드시지 말고 이거 다시 드셔보세요. 이거나 그거나 그놈이 그놈이구먼. 뭘 또 다시 먹어봐. 됐슈. 할머니 말에 아줌마의 표정은 일그러졌고요. 그때 삼겹살을 받아서 드신 할아버지께서 이러시대요. 어다, 내 입엔 살살 녹는구먼. 음에 아줌씨는 삼겹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얼굴 혈색이 아주 진짜 좋구먼요. 아이고, 맛있게 잘 먹으시오. 고마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말씀을 댕강 자르시더니요. 아따, 맛도 더럽게 없구먼. 누구 좋으라고 그런 말을 한다요. 예? 당신 누구 편이에요? 으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그놈의 성깔 좀 그만 부려. 뭐여요?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시오? 예? 편나가 사람들 많은데 왜 그런디야? 뭐시오? 아니, 삼겹살을 먹어서 혈색이 좋아? 그리오. 나한테는 생전 그런 말 한 번도 안 함시롱. 왜요? 당신 그 여자한테 관심이시오? 정 관심 있으면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살든가! 아직도 할아버지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네.
질투하시네. 그렇게 할머니의 시식술래는 끝이 났고요. 두 분의 다툼은 집에 돌아와서도 이어졌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요 아직도 그렇게 아웅다웅 사시는데 엄마는 두 분이 건강하시다는 증거니까 그러려니 하자고 하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유. 야, 아니 질투를 하시네요. 이르지 않는데 되게. 오, 그냥 뭐라고 하나 말거나 그냥 그러시는데. 할아버지 좋아하시겠다, 은근. 어, 아닌 것 같, 좋아하시는 것 같잖아. 근데 아버님 어떠세요? 나이가 들어도 아내가 이렇게 막 이래 주는 게 좀, 그 뭐, 남자 입장에선 좋나? 싫어요? 귀찮아요? 아이, 경험을 안 경험을 없어.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 뜯고 계셨구나. 아, 맞아.